박세웅 선수가 이제 올림픽에서 활약을 하고서 그 이후에 보통 수수는 K리그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K리그가 아니고 해외로 가요. 이제 올림픽 대표팀이 되고 나서 이제 해외 원정 전지훈련도 많이 다니면서 아, 해외 진출을 하고 싶다. 최종적으로는 유럽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때 이미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적 제의가 오게 되죠. 그때 러브콜이 두 팀이 들어왔었대요. 한 팀으로 바로 가신 게 아니었군요. 네, 그 시미즈 스펄스인가? 네, 시미즈 에스펄스에서 이제 제의가 들어왔었고 시미즈 에스펄스는 상위권 팀. 그리고 하나는 이제 교토 퍼플 상가는 그 당시에는 이제 최하위 팀. 두 팀에서 연락이 왔고 이제 시미즈 에스펄스는 그 당시에 이제 C 계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일본에서 이제 대학교 예. 네, 대학교 선수를 영입해서 이제 프로 1군의 정식 계약은 아니고 조금 이제 가격을 낮춰서 이제 싸게 영입할 수 있는 네, 그런 느낌의 계약이 있었고 이제 교토는 이제 정식 계약을 해서 이제 어느 팀을 선택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했었던 거죠. 강팀은 약간 가계약식이고 요 팀은 약팀이긴 하지만 정식 계약이고. 그렇죠. 근데 왜 약팀을 선택했어요? 일단은 돈을 많이 줬고요. 중요하다. 중요하네. 중요하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경기를 많이 뛸 수 있겠구나. 아무래도 이제 상위권 팀보다는 저는 이제 막 유망주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약팀이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교토 상가를 선택하게 됐죠. 한국 축구의 차세대 제목으로 꼽히는 박지성이 국내 선수로는 최연소로 일본 프로축구 J리그 교토 퍼플 상가에 입단해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J리그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교토 퍼플 상가는 박지성을 당장 주전으로 기용할 방침입니다. 한국 선수들이 다 잘했기 때문에요. 가서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조금 있고요.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본 J리그 교토 퍼플 상가의 박지성이 J리그 복귀 이후 두 번째 골을 터뜨리며 팀을 7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일본 프로축구 교토 퍼플 상가의 박지성이 한국 선수는 물론 교토 선수로도 유일하게 J리그 올해의 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그건 되게 주요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는 게 그 선택이? 네. 교토로 가신 다음에 사실 2부 리그로 떨어졌었잖아요, 첫 해. 그렇죠. 이제 6개월 있다가 이제 꼴찌팀이었으니까 전반기 꼴찌하고 이제 6개월 만에 다시 2부로 떨어지게 돼. 근데 그다음에 정말 대활약 하셔갖고 1년 만에 다시 1부 리그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2부 리그에서 실제 원하시던 대로 봤더니 커리어 통산 리그 경기는 그 시기에 제일 많이 뛰셨더라고요. 38경기를 그 교토 소속으로 뛰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말 그리셨던 대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일본 축구 전문지 사커 다이제스트가 작년 6월에 J리그 소속 구단 역대 최고 선수를 선정했는데요. 구단별로 일본 기자들이 한 명씩 뽑은 거예요. 교토 퍼플 상가 역대 최고의 선수는 박지성. 특히 그때 구단의 일왕배 우승컵을 안기고 유럽으로 떠난 거기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 트로피가 1부 리그 성격의 트로피로서는 하나, 그거 하나만 유일해요. 유일한.